자, 제가 오늘 드디어 유키나를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제 유키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키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양이처럼 이렇게 슉 뭔가 카리스마 있고 날카로운 그런 눈매가 특징인데요. 그 눈매를 살려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키나도 피부가 원체 하얘서 미백크림을 조금 많이 발라줄게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들을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키나라는 캐릭터가 제가 이제 마린이랑 엘리시아를 했었잖아요. 이 둘에 비해서 뭔가 특징이라고 잡아야 할 게 눈매 말고는 크게 없는 편이라서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런 밋밋한 느낌을 제가 퍼포먼스에서 완벽하게 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프레 할 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교살 두툼하게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키나가 또 굉장히 갯모애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뭔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던가 사실은 의외로 공부를 잘 못한다던가 역시 너도 사람이었구나. 자, 이렇게 렌즈를 끼워주었는데요. 원래 유키나 눈 색깔이 밝은 노란색인데 제 눈에서는 예쁘게 발색되는 노란색 렌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밝은 갈색, 어느 정도 주황, 노랑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 렌즈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속눈썹까지 아이 메이크업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짜잔! 네, 이 상태에서 입술까지 마무리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술에 하이라이터까지 넣어주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유키나 같은가요?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드디어 유키나로 변신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아니, 물론 우리 예쁜 유키나의 발끝에도 못 미치겠지만은 저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짜잔! 제가 이렇게 유키나 교복으로 갈아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사실 저는 그 무대 의상과는 다르게 이 교복이 유키나의 매력을 또 한층 빛내줄 수 있는 의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대 위에서의 유키나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뭔가 멋지고 자신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교복을 입은 유키나는 뭔가 도도해 보일 순 있어도 그래도 약간 여고생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여고생적인 귀여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복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은 멋진 무대 의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 Yukina 같은가요? 저는 이번엔 이렇게 유키나의 무대 의상으로 변신해보았는데요. 내 베이스가 되는 기본 원단들은 기본적으로 무광으로 이렇게 좀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어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보석들, 갑옷들이라던가 금장들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부담도 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도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